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런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 의심도 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옆에 장로님. 예,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의성의 외국 동지들 정말로 불타는 마음이 있지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기 모두 왔는 분들이 다 저보다 10배, 100배 그 심정이 불타는 마음 더 있지 싶습니다. 제가 머리를 삭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잔머리 굴비지 마라. 머리를 쓰면 안 된다고 꼭. 또한 난 이래서 옛날에는 머리에 버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좀 먹는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밤에 머리를 삭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밤에 저기 이 자리에서 삭발하지만은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오신 분들은 저보다 몇 배나 더 할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집회 때마다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한결같이 지금 잘못된 대한민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삭발자 장승용 장로님, 박경수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에 대한 삭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목소리 외쳐봤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삭발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것을 제동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2019년의 끝을 내야 됩니다. 오늘
한결같이 이렇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세 분의 장관님께서 삭발을 하시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 같은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소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분 마음이 착 잡을 때인데, 여러분, 한 연기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의 꼴이 됐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은 삭발로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만 앞으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손에서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시고요. 자, 지금 관중석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는 세 분의 장로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800만 해외 동포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다가 이 세 분의 흘린 눈물을 보시고 통곡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다 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지. 자, 오늘 이 세 분의 삭발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삭발을 하신 분이 아마 응원차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셔서는 이 단상 위로 좀 올라오십시오. 아, 오셨군요. 예, 예. 아니, 경남에서 오셨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머리 깎기 전에는 소감을 들었고 이번에는 머리를 깎고 난 이후 결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머리를 깎은 이후로부터 더 강한 결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체라지를 막는 데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옆에 분 또 마이크 받으시고요. 예. 짧게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애국의 불타는 마음을 무엇으로 포수할까 고민하다가 삭발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들, 우리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옳습니다. 주인이 어찌해서 일을 잘못하는데도 그냥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라도 이 나라를 반듯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자라는 가사처럼 연천지에 무궁토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대단히 개운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인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는 아주 예. 제가
해방되는 데 태어났습니다. 예, 해방된 지가 75년째 나죠. 예, 그래서 제가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우리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는 해방되다마다 태어나서 나라에 뭔가 좀의 꿈이라도 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 짓고 목발 두드리려면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농협에 한 분 댕기는 우리 같은 친구 있었어요. 너 그런 데 있으니까 한 분 조사 한번 해봐라. 우리 우성군에 대충 샅샅이 알뜰은 못 찾아도 호적 나이로 하면 좀 더 있는데 집의 나이로 할 게로 그게 많 예를 한 30명 정도 있다 해요. 부인 되신 분은 안 치고 그래서 제가 삭발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아 이게 기회구나. 아, 75년 동안 해방된 태어나면서부터 국가 혜택을 받고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살았는데 한 이제 마지막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이제 한 20몇 년 사면 100세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내 동기가 얼마나 지금 살아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전국으로 한문 학생지 안매 해방 동기들이 별자리 장군들도 있지 싶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수님을 통해가지고 안매 5분 이 기회에 마지막이라는 생명이나 한 분 좀 애는 춤이라도 머리 끝만큼이라도 이 나라에 살기는데 보탬이 안 되겠느냐 싶어 이렇게 결심했는데 한번 여기 오신 분들 해방 동기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명이 된기를 보라. 아, 아내를 부인들도 돼요. 어두워가지고. 아, 이거 뭐 확인을 못 하겠네. 자, 어떤 그래 아시고 예. 앞으로 해방 동기들은 한번 그런 마음에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판에 힘을 다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저 옆으로요. 자, 이번엔 저 경남 제가 정확히 제 기억을 못했는데 진행과 진주가 모르겠는데 한번 본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 반갑습니다. 저 경남 창영에서 노치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저 삭발 사오입니다. 삭발 사오인데 이 문재인이 빨개 개새끼 이거 박살 낼 때까지 전국적으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딸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토속 주사파 빨개 개새끼들 대한민국에 한 발도 다니지 못했을 때까지 같이 힘껏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천생이 문재인 노천인한테 걸리면 작살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옆에 계시는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이 집회 전국투어를 이끌고 있는 뉴스타운의 손상현 회장이자 1호 삭발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뉴스타운의 손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 됐으면 8월 29일 날 삭발을 하고 딱 오늘 한 달 만에 서울 강화문에 불려가서 또 삭발을 한 두 번 삭발을 한 손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결기를 모아서 오늘 삭발하신 분 그리고 응원차 오신 우리 노천생까지 전부 다 의성 국민들에게 인사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의성 국민들에게 경례! 충성! 바로!